오늘 제가 키운 공작새를 이용하여 무슨가 이 터널을 통과하는 훈련할 거예요.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? 아니라고 알겠어요. 어쨌든 해볼게요. 이렇게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. 뺏어먹어야 해야 돼. 야 도도 야 도도 클라스 벗어. 응? 응 지가 넘어뜨렸어. 오 지가 또 세웠어. 세웠어요. 오. 우와 더블로 들어갔어. 여러분 이거 사기인데요.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? 아까 네. 아까 봤듯이 여러분 다시 해볼게요. 여러분 주목해주세요. 다시 해볼게요. 아 다시 다시 또 세웠어. 아예 안 통과했어. 어 세워.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? 저거 신기해. 오늘 처음 그랬어요 진짜. 그냥 목표점 그대로 들어가 버리거든요. 자 과연 또 다시 세울 수 있을까? 자, 어 또 세우려고. 자 저걸 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저걸 세워야 되는데. 먹이죠. 과연 혼자 연구하고 있는 일이 과연 세웠어. 이거 제대로 세웠는데? 아, 발로 그렇지. 오 이야 똑똑하다. 다시 야 이거 오 또 있어. 오 이제 맞았어요. 오 일로 와. 과연 또 세울 수 있을까? 얘들아 세워봐. 과연 또 세울 수 있을까? 잘했어. 우와 야 이건 우연이 아니야. 또 과연 또 발로 오! 아 가슴에 부딪혔어. 발로 과연 그냥 발로 또 할지 발을 사용하게 됩니다. 우와 발그 우와 대박 넘기면서 왔어. 우와 대박 이야 진짜 똑똑해. 야 여러분 이거 미리 훈련시켜 놓은 거 아니에요. 우연히 한번 해봐가지고 저희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겁니다. 우와 절대로 훈련시키지 않았습니다. 우와 진짜 똑똑하다. 다시 해봐. 어떻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. 어떻게 세워가지고 통과할 수가 있냐? 또 발로 오. 입이 짝깔나지. 이야. 와 사기인데? 이 공작새 놀러 와봐. 이 공작새가 머리가 정말 똑똑해요. 이야 어떻게 무슨 공작새인지 저도 몰라도 어쨌든 엄청 똑똑하네요. 와 그걸 어떻게 세워서 통과할 생각을 했을까?